토트넘이 손흥민을 선발로 내세워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리그 무패를 기록하며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토트넘의 활약세에 대해 영국 매체에서도 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매체 더선의 보도에 따르면 캡틴 손흥민이 선발로 나선 토트넘 호스퍼가 후반 추가 시간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연출해 승리를 이끌어냈다. 토트넘은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EPL 5라운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뒀다. 라며 셰필드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둔 토트넘에 대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근 이러한 활약세를 보이는 토트넘의 중심에는 손흥민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손흥민은 올 시즌 리그에서만 3골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벌리전에 이어 또 한 번 손톱카드를 꺼내 팀의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죠. 손흥민이 지난 벌리전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나와 시즌 마수거리 득점을 포함해 해트트릭을 달성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토트넘의 경기들이 세간의 관심을 받으며 영국 스포츠 전문 프로그램 내에서는 토트넘의 경기만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코너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이번 셰필드전 역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를 통해 경기에 대한 분석이 다뤄졌습니다. 해당 전문가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셰필드전에 대한 해석을 두고 케인의 이적에 대한 얘기까지 꺼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반전남과 조금 더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은 작년만 해도 승률이 32%에 불과했던 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언론 매체들은 토트넘의 이 같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라며 극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에 따르면 토트넘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된 이유에 대해 많은 이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첫 번째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부임으로 변화된 체제를 손꼽는다. 포스텍 감독은 자신이 토트넘의 수장으로 임명되고부터 기존의 공격력과 수비진들에 있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그동안 레비 회장의 분위기를 살피느라 뽑아들지 못했던 카를 포스텍이 뽑아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손흥민 주장체제의 혁신이다. 손흥민이 주장으로 선임되면서 포스텍의 지지하에 많은 선수들이 합심하는 계기가 됐다. 물론 손흥민이 선수로서 경기에 임하는 태도와 동료들을 위하는 마음가짐 또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다. 이는 케인이 팀을 떠날 당시 대두됐던 토트넘 위기론을 깨부수는 계기로 작용했다. 라며 토트넘이 눈부신 활약세를 보이게 된 이유에 대해 두 가지의 분석을 내놓기도 했죠. 한편 최근 들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감독상까지 거머쥐며 모든 언론의 포커스가 토트넘으로 쏠리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한 스포츠 전문 방송사에서는 토트넘의 경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신설 코너까지 생겨 큰 화제입니다. 해당 코너에서 유력 축구 전문가는 이번 토트넘의 셰필드전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았는데요. 셰필드전은 여러모로 토트넘의 새로운 역사를 다시 쓰는 계기가 됐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응원하며 지켜봤던 토트넘 팬들에게 말할 수 없는 희열과 감동을 안겼다.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은 팬들에게 이러한 감동과 희열을 전하는 것이 큰 임무 중 하나일 것이다. 토트넘 선수들은 올해 눈부신 발전으로 이것들을 해내고 있다. 특히 손흥민 주장의 역할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며 셰필드의 역전승에 환호했던 토트넘 팬들의 반응을 전하면서 해설을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는 이어 특히 나 역시도 이번 토트넘의 5라운드 경기는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었다. 최근 토트넘이 보이는 경기력이 맨시티나 리버풀을 능가할 정도의 완벽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토트넘 경기에서 이런 다양하고 재미있는 분석들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케인이 팀을 떠나게 된 것이 크게 주요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케인의 이적이 오히려 토트넘의 경기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전문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무엇보다 케인이 미넨으로 이적하면서 생긴 부재가 토트넘에겐 큰 기회로 작용했다. 케인이 사라지고 나니까 다양한 전술과 배치들이 가능해지면서 토트넘의 경기에 오히려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아진 것이다. 여기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구안이 작용하면서 손흥민을 주장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는 등 공격적인 포스텍 감독만의 전술을 펼치게 됐다. 이는 기존 토트넘 팬들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팬층의 유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됐다. 라며 토트넘식 축구의 묘미에 빠져 새롭게 되고 유입되고 있는 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평가까지 더해냈습니다. 해당 전문가는 지난 주말 자신의 SNS에도 비슷한 내용의 칼럼을 게재했었는데요. 케인의 빈자리 덕분에 더 많은 팬들을 채우게 된 토트넘 이라는 제목의 칼럼은 많은 커뮤니티로 퍼지며 토트넘 팬들 사이에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해당 칼럼 내용에 따르면 지나고 보니 토트넘에서 케인이라는 선수의 존재는 여러 가지 명암을 가지게 했던 것 같다. 케인이 활약하며 토트넘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던 것은 분명하지만 반면 오직 케인만 활약하게 되면서 다른 토트넘 선수들의 역량과 가치에 대한 발견이 더뎠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케인은 지나치게 개인주의 성향의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이다. 자신의 개인기나 컨디션이 팀 전체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리스크가 매우 크다. 케인은 결코 다른 동료의 활약을 위한 패스나 플레이에 너그럽지 않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 언론의 포커스를 받아야만 하고 그날의 토트넘 스코어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야 비로소 활약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선수였다. 반면 손흥민은 케인과 완전히 다른 스타일을 추구한다. 게다가 손흥민이 주장의 자리에 앉게 되면서 그의 장점은 더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던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됐고 토트넘이 추구하는 공격 스타일은 오히려 더 다채로워지는 계기가 됐다. 오죽하면 토트넘에서 미드필드진들이 각광받으며 경기 소감 인터뷰 메인을 장식하는 것이 몇 년 만의 일이냐는 평가까지 나왔겠나. 이것은 다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 손흥민의 배려이고 손흥민이 추구하는 행복 축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팀을 위한 그의 희생정신이 다른 동료들에게 큰 힘을 불어넣어 더 나은 경기력이 완성될 수 있게 도움을 줬을 것이다. 토트넘이 패배하게 되는 날에는 누구보다 슬픔을 감추지 못했던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다. 케인이 메인을 장식하던 시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손흥민 주장체제에서 다양한 그림으로 보여지면서 새롭게 토트넘을 사랑하게 된 팬들에 대거 유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구단 측에서도 지표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끝마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당분간 손흥민 주장체제에 토트넘에 더 큰 힘을 실어줄 것 같다. 라며 케인 때에는 보여지지 않던 토트넘의 모습이 손흥민 주장체제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자세히 분석해냈습니다. 한편 앞서 해당 전문가가 참여했던 영국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이번 셰필드전에 대한 분석을 이어갔는데요. 토트넘이 이번 셰필드전에서 보인 경기력은 한마디로 희생정신이 빛났다라고 말할 수 있다. 셰필드가 앞서가고 있는 스코어 상황은 토트넘 선수들에게 큰 위기였을 것이다. 하지만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12분이라는 추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부터 너나 할 것 없이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은 사력을 다했다. 교체로 들어온 히샤를리송이 페리시치의 코너킥을 헤더로 연결하며 결국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포인트가 바로 그 짜릿한 성과였다. 이어 3분여가 흐른 뒤 쿨루셉스키의 청금 같은 역전 결승골은 각본 없는 드라마의 완성골로 새겨졌다. 이제 토트넘 더 이상 나태하고 느슨한 긴장감을 가진 팀이 아니다. 손흥민이 주장으로 이끄는 동안만큼은 누구보다 더 뛰고 누구보다 더 희생하는 서로를 위한 단단한 팀이 되어가고 있다. 라며 토트넘을 향한 극찬과 함께 셰필드전의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낸 상황에 대해 자세한 분석을 전했습니다. 전문가는 이어 토트넘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팀 성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손흥민이라는 선수로 인해 토트넘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다. 리그팀마다 각자의 성격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가 있기 마련인데 포스텍 체제에서의 토트넘은 현재 단연 손흥민을 대표 선수로 꼽을 수밖에 없다. 팀을 위한 희생과 동료를 배려하는 리더십이 토트넘의 대표 상징이 된다면 장기적으로도 팀을 위해 좋은 마케팅과 브랜딩이 될 것이다. 이는 케인이 있을 당시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팀 색깔이다. 당장 많은 언론 매체들이 케인의 부재로 인한 토트넘의 위기론을 꺼내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케인이 이적했기 때문에 새롭게 브랜딩되고 있는 토트넘의 팀 성격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며 케인의 부재가 오히려 토트넘에게는 전화위복을 가져다 줬다는 분석으로 해당 코너를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방송이 나가자 토트넘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한마디로 케인이 그동안 팀 분위기를 망치는 주범이었다는 거 아니야? 손흥민의 활약을 가로막고 패방 놓았던 것도 케인이라고 보면 되겠군. 다이어 명단 제외도 그렇고 어쨌든 포스텍 감독이 가져온 나비 효과는 어마어마해. 손흥민에 대한 이런 분석 코너들 너무 소중해. 이 컨텐츠들은 널리 퍼져야만 해. 우리만 알고 있을 수 없어. 토트넘이 언제부터 미드필드진들에 대해 이렇게 주목했던 날이 있었나? 이것도 다 손흥민 주장 체제의 성과라고 봐야 함. 손흥민이 복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레비 회장이 알았으면 해. 등 대체적으로 해당 전문가의 분석에 동의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셰필드 전을 정점으로 토트넘이 케인의 그림자에서 머무른다는 평가만큼은 제대로 씻어낸 것 같은데요. 케인의 부재로 인한 토트넘 위기론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앞으로 더 이상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국의 방송 코너 내용처럼 손흥민 활약과 높은 가치에 대해 재평가하는 이야기들은 자주자주 들어도 질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밌고 즐거운 소식들 많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